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박묘진은 평생 동안 유일한 은인이었던 선위창 선생님을 만나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였답니다. 그는 반에서 항상 1등을 하였으며 반장으로까지 뽑혔다고 합니다. 그 시기는 아마도 이 박묘지 유일한 이 정상적인 아주 뿌듯한 나날들이었겠죠. 나중에 경찰들한테 잡히고는 이 자랑스럽게 그때 받은 상장들을 척 꺼내 보였답니다. 만약에 이대로만 남았더라면 이 77명이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일은 없었겠는데 사람이 인생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답니다. 그 시기 박묘지는 한쪽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농사를 짓는 데 가서 일당을 하였는데요. 그가 그때 알바한 곳이 사장은 성씨가 쩌우였다고 합니다. 이 쩌우 사장은 박묘지를 엄청 예쁘게 봤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박묘지는 눈치도 빨랐고 이 몸도 빠릿빠릿했으니까 말이었죠. 그리고 박묘지는 이 글자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그 삼국지와 손자병법은 이 배웠는지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이야기가 줄줄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박묘지가 척 앉아서 이 삼국지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 주위에 꼬마들이 그냥 모여들었고 쩌우 사장도 그 제일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들었다고 합니다. 하여 쩌우 사장은 박묘지한테 맛있는 것도 가끔 해주면서 예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묘지도 이런 쩌우 사장이 집에 있는 그 쓸데없는 자기 부친보다 100배나 낫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쩌우 사장은 이런 얘기를 하였답니다. 박묘지야, 난 고향에 집도 여러 채 있고 이 땅도 많단다. 그리고 결혼해서 애들도 있는데 다 딸들이고 아들이 없구나. 근데 집사람은 이제 더는 애를 못 낳아서 그런데 이러면 어떻겠니? 네 나이 양아들로 하고 이 나랑 함께 가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 부부가 이 늙은 뒤에 우리를 잘 돌봐주면 나의 이 전 재산은 다 네 것이 되는 게다. 어때야? 어? 그 말을 듣는 박묘지는 마음이 훅했답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가난 속을 뚫고 나갈 길이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또 한쪽으로는 자신이 그 유일한 은인인 선위창 선생님을 떠나기 싫었답니다. 그러자 쩌우 사장은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내가 너를 양아들로 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게다. 너는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이 나중에 잘하면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 말다. 그러니 학교 걱정을 하지 말라. 우리네 가면 너는 엄청 더 큰 학교를 다니게 되며 더더욱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네 나랑 함께 가면은 이제 일도 하지 말고 공부에만 열중해라.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 우리 가문도 좀 빛내주고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박묘지는 당장에서 오케이 합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나요? 이 박묘지는 당장에서 무릎을 털썩 꿇고는 머리를 이 땅에 뚱뚱 하고 부딪히며 절을 했답니다. 이는 중국식이 이 양아버지로 모시는 의식인데 이 그러고 난 박묘지는 자신이 집에는 시끄러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곧장 쩌우 사장을 따라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이 박묘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쓰레기 같은 집구석을 떠나서 이제 제대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라고 그냥 기대 만땅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평생 동안 이 처음으로 기차를 타게 되었고 또 처음으로 이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자 이거 봐라 이거. 내 머리가 나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쪼우 사장이 나를 선택했을 것 같니? 역시 나는 괜찮다 괜찮. 그렇게 박묘지는 흥얼흥얼 거리면서 쪼우 사장이 고향 마을 까지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또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드디어 쩌우 사장이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역시 집도 우리 집에 비해 좋다야. 이제부터 이게 내 집인가? 박묘지는 자신이 정확한 선택에 대해 그냥 한탄을 하면서 새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집마당으로 들어가자 안방에서 웬 남자애가 막 뛰쳐나오면서 아빠 왔다 하고 신나게 달려오는 거였답니다. 이거 뭐지? 아들이 없다고 날 데려온 게 아닌가? 라고 아직 반응도 하기 전에 또 아빠 하면 다른 남자아이가 뛰쳐나오는 거였답니다.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박묘지가 쩌우 사장을 바라보자 쩌우 사장은 한참 그 대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박묘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이 귓바망이 세 대를 짱짱짱 하고 연속 날리는 거였답니다. 야 뛰해서 보기 뭘 보니? 어? 내가 뭐 진짜 아들이 없어서 재산은 물려주다고 너를 데려온 것 같니?
보다시피 난 아들은 많은데 마귀를 한 사람이 부족하다. 니는 오늘부터 이 대가리를 숙이고 시키는 일이나 그냥 죽어라 해라, 알았니? 아이무 내 맨날 그냥 죽어라 팰 테니까, 오케이? 헐, 세상에. 이제껏 조우 사장이 모두가 그냥 다 사기였었지요. 펑묘지를 얼려서 데려와서는 이 공짜로 일을 시키려 그랬던 겁니다. 그러자 펑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대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어린 마음에 엄마가 보고 싶었던 펑묘지는 그냥 밖으로 막 뛰쳐나가 버려 했답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었죠. 조우 사장은 이 잡아나가는 먼지 그냥 펄펄 나게 패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펑묘지는 제일 더럽고 제일 힘든 그냥 마귀를 무상으로 그냥 매일매일 하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못 자고는 이 개사슬을 차고는 밖에 이 개우리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서 잠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 인간으로 살 수 있겠나요? 그 뒤에 펑묘지는 다섯 번을 도망쳐 봤지만 번마다 그냥 개처럼 또 얻어쳐 맞았으며 그중 두 번은 또 너무나도 맞아서 기절할 정도까지 되었답니다. 어린 마음이었던 펑묘지는 왜서 자신은 이 정도까지 쳐 맞아야 했는지, 왜서 책에서 본 것처럼 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펑묘지가 이 세상을 향해 도사를 시작하면서 아, 왜 그때 자신이 그 정도로 맞아야 했는지 알았답니다. 왜냐면 이 조우 사장은 펑묘지를 아예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집안에서 키우는 가축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막대했던 거였답니다. 그리고 먼 훗날이 펑묘지도 똑같았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가축으로 생각했기 그냥 그렇게 잔인하게 때려 죽였던 거였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나중의 얘기고요. 조우 사장 집에서 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막중한 노동을 하였으니 이 펑묘지의 키는 157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면 펑묘지는 대체 그 조우 사장이 집에서 얼마나 지독한 가축 생활을 하였을까요? 그 악몽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그냥 매일 사람 대접도 못 받은 채 개처럼 쳐 맞았는데 이때의 경력은 펑묘지로 하여금 인간성을 완전 잃게 하고 그냥 냉철하기 그지없는 포식자로 만들게 하였답니다. 이젠 더 이상 인간으로 있어야 될 기쁨, 고통, 동정심 그리고 눈물 같은 게 없게 되었고 오직 남은 건 분노뿐이었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문득 하루는 도망칠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하여 새벽 3시쯤 되자 이 도망에 성공을 하고는 길에서 그냥 무작정 미친 듯이 달렸답니다. 그러다 뒤에서 달려오는 한 경운기를 얻어 타고는 아주 성공적으로 도망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젠 집으로 돌아가야겠죠. 하지만 이 길은 멀고 호주머니에는 일전 한 푼도 없었답니다. 하여 밥을 구걸하면서 조금씩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또 산을 넘고 숲을 지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개고생을 하자 드디어 집에 도착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겪은 펑묘지는 선뜻 집문을 열 수가 없어서 그냥 한참 동안 그렇게 멍해 바라봤답니다. 오빠다! 오빠가 돌아왔어요! 펑묘지의 여동생이 먼저 발견하고는 문을 열어제끼자 그의 부모들은 부랴부랴 달려 나왔답니다. 하지만 펑묘지를 보자 그냥 화들짝 놀라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몇 년 동안 씻지 않은 듯한 그 인간이 몰골이 잘 안 알릴 정도로 이 이그러진 아이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온몸엔 또 상처투성이었고 너무나도 말라서 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왠지 익숙해서 자세히 보 헐, 그건 바로 2년 전 갑자기 사라진 자신이 펑묘지였었죠. 이어 3명의 집안 식구들은 펑묘지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댔으나 펑묘지는 이미 그런 인간 감정을 잃었는지 그냥 싸늘해 있었답니다. 그렇게 돌아온 펑묘지는 이제 다시 학교에도 가지 않았고 사회생활에 발을 붙이게 되었답니다. 그럼 그런 펑묘지 사회생활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역시 돈을 구걸하고 이 밥을 구걸하는 거지일밖에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또 그 거지 바닥도 3년 전이 그 바닥이 아니었답니다. 이제 여러 거지 무리들로 이 망여서 강호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거지질을 하려 해도 어느 하나의 거지 무리에 들어가서 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펑묘지도 이제 예전에 그 힘없고 이 여린 펑묘지가 아니었죠. 맨날 맞아대는 건 똑같았지만 이제 맞으면 계속해서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 조우 사장이 집에서 2년 동안 그냥 맨날 두둑에 맞은 데서 맷집이 생겨난 거죠. 펑묘지를 일어나지 못할 정도까지
까지 때려 눕혀놔도 이놈은 또 좀비 마냥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니네 나를 죽이기 전까지는 결국 나한테 무릎 꿇는다. 믿니 안 믿니 하면서 또 곁에 벽돌이며 몽둥이를 잡고는 또 죽어라 덤비는 거였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미친놈을 뭐 어떻게 하겠나요? 결국 그런 펑묘지한테 당하고 마는 거죠. 이렇게 몇 번이 전쟁으로 이 이름을 날리게 되자 펑묘지한테는 별명이 붙이게 되었답니다. 그건 바로 펑펑즈, 즉 사스계 펑묘지였었죠. 이제 그 바닥이 건달놈들까지 펑묘지를 슬슬 피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펑묘지 주위에는 또 그를 숭배하는 쫄따구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또 쫄따구뿐만 아니라 스폰서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스폰서는 과일 농장을 아주 크게 하는 아줌마였다고 합니다. 네, 그 대혼란의 시기에 여자의 몸으로 이런 큰 장사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이 남자들이 강력한 힘에 의존해야겠죠. 하여 펑묘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 덩치 좋은 남자들도 불렸으며 다 함께 그냥 사과 농장 일을 함께 하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뭐 흑사회 건달들처럼 일은 안 하고 가게만 봐주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그래도 온정한 월급이 있고 그 액수도 괜찮으니 그거면 됐죠. 펑묘지는 그렇게 다른 나그네들과 함께 그냥 묵묵히 과수원 일을 하였는데 드디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동네 양아치 4명이 과수원에 쳐들어와서는 야야 니네 대가리 박아라. 그리고 각자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게다. 우리는 과일을 따서 가면 되는 게고 니네는 니네 앞에 자비를 하면 되는 게고 그리고 나는 또 할 일이 생겼구나 야. 양아치 대장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여사장한테로 어슬렁어슬렁 다가가서는 이 잡아 끌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답니다. 사실 그때 집에서 일하던 다른 일꾼들도 다들 이때 쓰려고 고용한 놈들이었지만 다들 그 양아치들을 보고는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하지만 이때 어이 니네 번지수 잘못 알고 찾아온 것 같다 야. 여기 나 이 쎄쓰게 펑묘지가 있다는 소문을 못 들었니? 펑묘지는 대충 주위에 있는 낫을 잡아 들고는 곧장 달려갔다고 합니다. 저기 뭐야? 저게 바로 미친 개 펑묘지야? 야야야 빨리 튀어라! 잔대 물리면 약이 없단다! 그렇게 양아치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눈썹이 휘날리게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여사장은 어땠을까요? 사실 여자들은요 다 똑같습니다. 힘 있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남자한테는 그냥 환장을 한답니다. 나이 40대 초반이었던 이 여사장은 이 젊고 혈기왕성한 펑묘지한테 그냥 반했다고 합니다. 이 여사장은 펑묘지를 자기 안방으로 유인을 하였고 또 그 둘은 그 안에서 철썩철썩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그 뒤에 펑묘지 그 집에서의 신분은 한방에 올라갔죠. 이제 과수원 일을 할 필요도 없이 이 양지받은 마당 안에 의자를 척 갖다 놓고 앉아서는 맨날 빈둥빈둥 놀아도 되었답니다. 그러자 함께 고용됐던 그 나그네들도 겁나 부러웠겠죠. 그렇게 맨날 햇빛만 쐬면서 이 여사장과 철썩철썩을 해주며 달달하게 살던 펑묘지 눈에는 한 여자가 자주 보였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 여사장의 딸이었던 구외샹이었죠. 이 구외샹은 키 170에 피부가 뽀얗고 그냥 아주 통통한 몸매를 가진 여자였다고 합니다. 다른 조건은 다 좋았는데 이 구외샹은 지력이 좀 살짝 안 좋아서 한번 결혼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완전 정신병자 정도는 아니고 살짝 있었는데요. 맨날 허구한 날 이 어디서나 춤을 추며 다녔다고 합니다. 이 키 170에 하얀 피부를 가진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며 춤을 춰대자 혈기왕성한 펑묘지는 그냥 문득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냥 앞뒤를 생각하기도 전에 구외샹을 잡아 끌어서는 사람이 없는 뒷마당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안에서 그냥 뜨겁게 철썩철썩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구외샹은 반항하기는커녕 펑묘지를 그냥 좋다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였답니다. 비록 여자가 이 키 170에 뚱뚱한 몸매를 가졌었고 남자는 키 157에 이 바짝 많은 체형이었으니 뭔가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펑묘지는 그런 구외샹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껏 그를 좋다고 따라다녔던 여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으니 그냥 잡아야겠죠. 드디어 펑묘지는 구외샹아 비록 나 지금 가진 거는 없지만 내 나중에 꼭 6,000평 되는 땅과 또 소 한 마리까지 너한테 줄게.
나랑 함께 도망가자! 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6,000평 되는 땅과 이 소 한 마리는 펑묘지 인생 목표기도 했답니다. 중국어로는 산스무디 이토뉴 러퍼하이즈 르캉토인데 이것도 펑묘지가 직접 쓴 시라고 합니다. 그 뜻은 6,000평 되는 땅과 소 한 마리가 있고 또 아내와 자식들이 뜨끈뜨끈한 가마목에서 잘 수 있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둘이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구외샹이 모친인 여사장은 절대 동의를 할 수 없겠죠. 아니 다른 남자도 아니고 자기랑 관계를 맺었던 남자한테 누가 딸을 넘기겠나요? 그러니 그 둘은 이 손잡고 과수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면 아내까지 얻은 펑묘지는 왜서 그토록 잔인한 악마로 되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